예. 지금 요즘 제가 뭐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하는데, 네네. 일단은 뭐 이렇게 내가 눈으로 뜨게 하루에 아, 한뭐 예를 들어서 뭐2%뭐 줄었다, 3% 연비 절감됐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일단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네. 약간 좋아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네. 우리 주변인 차들도 내가 지금 네. 타켓이 돼갖고 이제 실험용으로 이제 했는데, 네네네. 차들한테 매일매일 뭐몇 킬로 뛰고 오늘 얼마더라 내 보고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뭐딱 부러지게, 아, 사장님 이거 오늘 3%가 연비 절감됐습니다. 뭐, 네네. 그 정도는 약간 아직 아닌 거는 같아요. 지금 조금 부족한 게요. 그때 예. 말씀드렸지만 라파 플러스 원그 사각형 있잖아요. 예. 그게 좀 부족해요. 그게요? 네, 얼마 전에 그 마이티 3.5톤 아, 네, 장착하신 분이, 저 유튜브 봤어요. 예, 그분은 지금 엄청나게, 그분이 12개 달려있거든요. 3.5톤인데. 예. 사장님은 못해도 15개에서 20개 제가 얘기했던 게그 15개에 20개. 그게 한 얘기예요. 개에 네, 얼마씩이에요? 5만원씩입니다. 원래 와. 6만원인데 5만원씩 하거든요. 그것도 15개면 지금 몇개 달려있어요, 내 차에? 사장님, 그 라파 플러스 원은 지금 2개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사각 그 2개. 네네. 그러니까는 13개 정도만 더 일단 다시고, 네. 왜냐면 그분도 지금 뭐 6개월 만에 연비 다 뽑고 지금 돈 예. 벌고 있다고 하시는 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예. 막 그분처럼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거보다 그게. 덩어리가 더 크잖아요, 사장님 차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그걸 택배로 그거. 받으셔가지고 예. 다시면 또 틀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5% 이상 안 좋아지면 예. 그거 다 환불해 드린다니까요. 냉각수 아니, 이제 빼놓고는 다 그게 환불해 문제가 드리니까. 아니고, 요즘 이제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차들도, 물론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은 100%는 아니지만은, 네네. 이, 뭐, 사장님의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 내가 신뢰성을 약간은 좀 이제, 갖고는 있어요.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말을 해는 거 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을 해서 연비가 5% 줄고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만약에 들었다 해도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선뜻 하기가 예, 쉽지가 않은 건 그게 사실이에요. 선뜻, 맞아요. 선뜻 한들이 해기가 처음에 이제 물어보기에 얼마 들었냐 해서, 이거 30% DC에서 한 140만 원 들어갔다 하니까 다들 네네. 놀래요. 네, 놀래죠. 예, 놀래고, 또한 가지 놀래는 거는, 네. 저기, 저, 나대나, 그, 첨가액. 예, 예. 그거에 놀래요, 그거에. 그거 많이 놀랍니다. 예, 그거에 뭐, 아, 뭐, 다, 텐박한, 탄성이 나오는 게, 네. 야, 그건 해도 너무 비싸다. 예, 이렇게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예, 그래서, 뭐, 내가 타고 해서, 야, 그거, 사장님 말대로, 뭐, 몇 개월 타고서, 100%, 어? 빠지면 되지 않냐. 이 얘기는 내가 사실은 못했고. 네네. 아,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일단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진짜, 니네 말 때, 저, 뭐, 주의사는 말 때로, 뭐, 내가 한5% 내가 확실하게 절감이 되면은, 네네. 내가, 내가 매일 장부에다 적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장부를 니네한테 오픈을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뭐, 거리도 체크를 하고,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 습관 있죠. 해놓는 거. 네네네. 요것도 어떤 방식으로 해면 더 뭐, 연비가 절감이 되는지 요것도 내가 수시로 내가 지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토탈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사장님, 이거 연비 한5% 개선됐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약간의 미비한 게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아유, 한번 더, 고맙습니다. 예. 조금 내가 저 한번 운행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이제가 5일 정도 타신 거거든요. 17일 날 17일인가, 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한달 있다가도 훅 좋아지는 차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50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체크하시면서 잘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십시오.
예예 한번 제가 잘 체크를 네네. 해보고 네네 추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예 나는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감사하다는 말이요? 예. 어떤 거 어떻게 혈고가 좀 나왔나 봐요?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씩 기름이 연료 소비가 조금씩 나지더니 어제 좀 났고 네네. 오늘도 조금 더 난 거, 어제보다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금씩 계속 좋아진다니까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내게 몇 프로 더 세팅인 거예요? 굳이 세팅값 말하면 이건 큰 차잖아요. 예예. 예. 큰 차니까 이건 한 뭐 우리가 큰 차도 최대 많이 하는 걸 300%로 잡는다면 한 150% 예. 정도는 되는 거죠. 150% 160% 아, 정도는. 150% 정도 세팅을 한 거 된 거라 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사님 말대로 300% 만약에 세팅을 했다. 네네. 그럼 최대한으로 그게 그 연비가 몇 프로까지 이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그저 연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차에 똑같이 300% 장착해도 어떤 차는 네. 3% 줘가지고 아. 어떤 차는 7% 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차량을 운행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어떤 차는 운전 습관하고 어떤 차는 고속도로 올려서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차다. 그럼 그런 차들이 연비 제일 좋아지죠. 아. 막힘 없이 가니까. 그러면 네.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두고 보다가 개선이 좀 되면 조금씩 이렇게 좀 세팅을 조금씩 넣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좋아지는 만큼 계속 타시다가요. 예.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럴 때 예.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죠. 아, 이제 고정돼서 네네. 이제 고정대로 이제 아, 이 정도구나 하면 봐서 거기서 네. 세팅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계속 조금씩 좋아진다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사장님. 예, 저도 내가 또 봐서 매일매일 네. 또 체크해보고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